자, 이번엔 두 번째 날에 있는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그 꿈에 대한 이번 에피소드에서 크레이그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어떤 존재를 봤어요. 그는 모든 점에서 데몬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상당히 특이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What sort of being are you? 당신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크레이그가 물었어요. In some alarm. 약간 놀래서. 그죠? 그랬더니 그 존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데몬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네이버였습니다. 그죠? 이 존재가 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이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만 떼서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 하는 게 낫겠군요. 문법적인 설명. 간단하게. 자, 이게 명사구예요. 명사구로서 동사 매트의 보충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명사는 이게 being이 명사예요. 자, 이게 명사고, 그리고 terrify looking. 요게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 특이한 형태죠. 요런 형식으로 형용사 만들어져요. terrifying looking. 그죠?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렇게 보인다. 그죠? 무섭게 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무섭게 보이는. 이렇게 ing에 ing를 붙여서, 동사에다 ing를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eing은 존재예요. 이번에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 그죠? 이거 따라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문장으로서 알 수 있는 거, 동사 ing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be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를 합쳐놓은 거고, 그죠? 접속사 다기 주어입니다. 접속사 다기 주어 역할하고, 여기가 동사죠. 그리고 had every appearance of being a dem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명사구로서 보충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사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명사구 상당히 재미있는 명사구입니다. 이것만 떼서 따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every, 이게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이게 뭔지? 그렇죠? 관사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관사입니다. 기억나시죠? every 말고 뭐가 있었나요? every 말고도 관사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every. 생각나는 거 먼저 볼게요. this, that, 그리고 my, his와 같은 소유격. 그죠? 소유격. this, that 말고도 지시사 여러 가지 있죠. these, those 이런 뭐. these, those, my, his 말고도 뭐 there도 있고 her도 있고, 그리고 no, all, both, every, each. 자, 이러한 것들. 대충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관사류에서 관사 대신에 쓰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 the 또는 제로 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관사류의 특징은 어느 명사구에서 반드시 하나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both, all, both, have는 좀 달라요. all, both, have는 요거는 관사, 특히 정관사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죠? 요 세 가지. 이건 따로 분류하게 돼요. 근데 그냥 대충 요런 것들은 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명사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전치사구입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전치사 다음에 뒤에 와 있는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이게 절이에요, 절.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 ing 절이 와 있죠. v ing 절이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v ing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종속절. 이해되시죠? 그 비동사니까 비동사 원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겁니다. 찌띠의 being은 뭐죠? 이때는 종속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ving 형태는 지금처럼 형용사처럼도 쓸 수가 있고 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종속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더하기 동사의 형태일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예제죠. 그죠? 자, 어쨌거나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길래 크레이그는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데몬이 아니라 네이브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데몬. 네이버가 뭐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셋은 할 수 없고 네이버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한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니까 네이버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이버. 계속 I를 썼었네 제가. 네이버라고 하는 건 네이버만 할 수 있는 거짓말. 그죠? 이 두 친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빼놓고 데몬이 할 수 없는 거짓말. 그죠? 네이버는 할 수 있는데 데몬은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뭐죠? I am a demon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네이버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됩니다.